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자녀교육 전문가 김경란 광주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개학 시기를 맞았습니다. 네. 뭐 빠른 곳은 일주일 전부터 개학을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요. 초중고 10명 중 7명이 이른바 방학 후유증을 겪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방학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방학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방학 동안에 생활 리듬이 많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네. 특히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식사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는데요. 네.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뭐 급식 시간에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네. 일단 방학 중에는 원하면 아무 때고 수시로 군것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후유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왜 추석을 긴 연휴를 지내고 나서 저희도 휴가 후유증을 겪었던 것처럼 네. 일단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요. 수면 패턴을 다시 찾아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신체 리듬을 찾게 해주려면 이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 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뇌활동이 가장 많은 것이기 때문에 뇌활동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공급이라든가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도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에 재원한 아이들도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모님들께서도 밤에 잠자는 시간을 조금 일찍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그다음에 요즘 이제 축구 굉장히 많이들 보느라고 네. 늦은 밤에 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 그래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학습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대부분의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단 중학생이 방학 후유증이 제일 길다 그러고요. 아, 네. 예, 역시 그 중학생이 역시 문제되는 네. 게 사춘기인가 봐요. 그다음에 네.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6학년,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 네. 그리고 후유증이 제일 적은 학년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연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또 이 계약을 맞이하면서 효율적으로 계획 짜는 방법도 필요한데 옆에서 어떤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그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봤을 때 메타인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무언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네. 예, 그러니까 내 인지 위에 누군가가 나의 인지 상태를 또 한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인지를 초인지 내지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을 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갖는다. 근데 오답노트를 갖는 이유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게 스스로 방학 이후에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것. 그다음에 그 계획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네가 수학은 조금 부족하니까 시간을 좀 늘려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언어는 요 문제집을 풀었을 때 네가 조금 더 성적이 올랐던 것 같아.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조언하실 수 있는 건 하시되 일단 주인은 아이 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려면 어려워 보이는데 이 네.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늘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항상 부모 교육을 할 때 드리는 말씀이 90이 된 노인이 60이 된 자녀를 보살피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늘 말씀을 드려요.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부모님들께서 주권을 항상 부모님들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네가 스스로 해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아이에게 조금 주도권을 주시라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학습 심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는 3점, 그다음에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때 3점,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문제를 풀었을 때도 3점, 똑같은 점수를 주었을 때요. 문제를 오랫동안 풀게 하면은 아이들이 가장 쉬운 문제를 풀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 자기가 도전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최적의 도전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미술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요, 미술놀이를 의무적으로 시킨 아이들과 미술놀이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했던 아이들에게 나중에는 의무적이지 않게 미술놀이감을 흐트러 놓았을 때요, 미술놀이를 의무적으로 했던 아이들은 20%만 미술놀이를 계속했고요, 미술놀이를 의무적이지 않게 마음껏 이 활동, 저 활동을 선택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80% 정도가 미술놀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평소에 조금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면은 자기 적성에 맞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평소에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칭찬 같은 것을 해주는 게 좀 좋을까요?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네. 뭐 아이가 문제집을 풀려고 책상에 앉더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 네.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혼내시거든요. 아, 네. 너 공부한다더니 스마트폰 또 쥐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요. 문제 행동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시면은 문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아이들은 연령이 높건 낮건 부모님의 관심이 있을 때가 최적의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해서라도 부모님께서 관심을 보이실 때 오히려 흐뭇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때는 못 본 척 하시고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고 문제집을 푸는 순간 칭찬해 주세요. 네. 아, 너 정말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책상 서랍에 놓고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있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 정리를 잘하고 왔을 때 칭찬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네. 부모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신다면은 그 칭찬받는 행동이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얼른 눈을 부라리시는데요. 사실은 잘했을 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네. 너 정말 잘한다. 그렇게 엄마랑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있네라고 칭찬해주신다면은요. 그런 학습태도 생활습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인내가 좀 필요하네요. 그럼요.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만 부모 역할을 할 때도 참고 기다리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또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뭐 학생도 그렇고 아이들, 부모님들도 네.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고민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보니까요. 학교 성적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친구 문제인데요. 특히 3월 겨울방학 개학을 앞두고서는 그 친구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 네. 이미 1학기에 동일한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학급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제 생활 리듬을 찾으면서 학습 패턴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체 리듬을 조절할 수 있게 수면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은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감정의 공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방학 후유증, 개학 후유증이 다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네. 조금만, 며칠만 기다리시면은 아이들이 늦잠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이런 일 아마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중학생 같은 경우엔 이제 특목고나 일반고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이 네.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일단 22년도에 교육부에서 대학 입학제도 개편안하고 그 다음에 고교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목고가 있고 뭐 자사고가 있고 일반고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요. 일단 특목고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학교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은 학점이 이수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를 키우는 외고, 그다음에 과학의 인재를 키우는 과학고, 그다음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산업계 수요에 대해서 그 편성에 맞춘 어떤 그 마이스터교,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시와 수시의 확대라던가 이런 거에 어떤 교육 제도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갔을 때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특히 아이들의 조금 성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갔을 때 훨씬 등수가 아래로 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더라도 그걸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공이 있는 아이인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내 성적의 등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학습 의욕이 저하되는 아이라면은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는 일반고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 입학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내 아이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갔을 때 적성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대학 입학은 물론 그 이후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적인 특목고 지향은 조금 지양해야겠네요. 네, 네. 정말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은 이제 뭐 수능이 세 달도 안 남았는데 네. 아마 힘든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예, 힘든 시기에 특히 아까도 그 계약 후유증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던 이유가 이미 내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부모님들께서 아쉬우시겠지만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어떤 조언을 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어깨 툭툭 두드려주시는 정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의 적성과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요즘은 고등학교 교육에서 진로 지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자녀의 어떤 진로라던가 적성에 대해서보다는 아이에게 그 부분 조금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진로 적성 지도에 대해서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진로라든가 적성에 대한 그런 어떤 표준화된 검사를 굉장히 많이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계라든가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것. 그게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의 가장 적합한 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란 광주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